부처님이 견성 뒷불이다. 견성하는 꼭 부처다. 이 말이죠. 이 말인데, 어째 가서 이제 견성 뒷불이라는 게 이제 제목을 말씀드렸냐면, 보통이다, 이거. 막 성가슴, 교가슴, 이거 견성하고, 견성을 해가지고, 자, 어디다 닦아, 이 말이요. 그래야 성불 한다. 그게 만약 견성이라는 것은 성불하는 저 만든인데 천지 대인자 친다 되겠어. 저 만약 서울로 가려면 부산도 출발하는데 견성은 이제 부산이라고 말이야. 예를 들어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삼단중에 대고 이제 지금 서울 가면 거기 이제 직접 받으시다. 이렇게 견성해야겠다고 다 따가가지고 성불한다. 그 사생 뭐 지배이거든. 우리 한국뿐 아니라 또 뭐 일본도 그런 사생이 많고 중국도 그런 사실이 많은데 말이죠. 많은데, 여기서 제비 견성 짓고, 견성하고 그대로 붙여라. 붙여라 말이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상위적으로 생각하면, 어? 견성해야 하고, 따라까지 성불한다고 좀 안 틀리나, 조금 생각하는 이모지만, 견성해가지고, 자꾸 따라까지 성불한다는 견성이라는 예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게 아니고, 견성해면은 말이죠. 그대로 붙여라 말이야. 견성하면 그대로 붙여야, 붙인 뒤, 따가가지고 찍둑찍 하는 말이 견성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앞에 제일 처음에 제일 견성하면 꼭 붙여라를, 이제, 제목을 붙이는데, 그럼 그 내용이 어찌 되느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거든. 견성을 하면 즉시에 구정 무신경이 현전하여 약과 병이 전부 소멸되고 교와 관을 다 휴직합니다. 견성하니 그런 자성 같은 법안도 있다면 당장 무심정 아주 많이 체험한 만큼 확 떨어진 말이에요. 무심정이 힘이 나잖아요. 무심정, 무심정이 나잖아요. 그 무심이 현란한 것은 이제 앞으로도 설명이 되겠지만은 제 육신만 떨어져도 무심 같은데 그건 가무심이고 무심 아니야. 그 무심 아니고 망상 가운데도 이제 재파자리야 재파시간이 무심인데 무치라는 것은 주동망생을 가지고 와가지고 도망할 때 죽음만 망생이고, 또, 그 파시랑, 저파시라는 것은 미세망생이나 초미세에서 보통 분신이 아주 어려운 망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하의 무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망생하고 미세망생이 말이에요. 제6식, 제8식 다 떨어진 것 같은 무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 그것도 무신이지. 육신만 떨어진 것도 무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견성을 할 같으면은, 막, 구조 무신이 견성할 것, 무신이 다르거든. 구정무심, 구정무심이라는 것은 결국만 되면 이제 저걸 아래에서 끌려 말인데. 그러나 약과 비리다 선멸되고 교와 관을 다 출시해준단 말이에요. 부처님 팔만 대인이라는 전보다 중대의 변화하는 것이 약방문이에요, 약방문. 약방문이란 말이에요. 약방문인데, 환자한테는 약방문이 필요해, 필요하지만 병 다 낳은 사람한테는, 약방문이 필요도 없고, 약과 필요 없는 것이야. 필요 없는 것인데, 만약에 견성을 해서 따가야 된다 하면 그 땅땅 그 점은 약방문이고, 좀 얘기란 말이야. 얘기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견성이란 무슨 얘기인데, 견성을 해도, 약간 병이 다 필요 없는 사람. 병이 완전히 다 성불 다 했단 말이야. 성불 다 해서 무슨 얘기 필요 없어. 이제, 이거의 근본이야. 아픈 사람한테, 또 환자한테 얘기 필요 없지. 저 병, 저 어느 사람 다 한다 무슨 얘기 필요 없는 말이야. 중생한테 얘기 필요 있는 것이지, 중생은 말이지. 중생의 성공 다 하면 얘기 필요 없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기능성을 할 것 같은 모든 말이 병이 다 들어서 완전히 성공 다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병이 전부 소멸이 필요 없단 말이야. 교환을 함께 하는데, 교환을 다 수입이요. 교환을 나아치나만 이제, 우리 이제, 교환을 좀 여러 가지 방안, 방법이 있거든. 예? 방법이 있고, 또, 조도 많이, 리젤 많이, 조지생 많이, 많은데, 이것도 교훈이, 과인이 하는 것도, 아직까지 성분 못한 사람, 아직까지 병이 있는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교환이 필요하지. 병이 다, 나서가 있고, 완전히 많이 건강에 힘을 든다는 것 뿐 말이죠. 우리 아빠 많이, 저기, 병이 다, 비용식 약 필요 없는 거. 그럼 교든지, 과인이든지, 이것도 결국 좀 얘기거든. 얘기거든 말이에요. 이거 약 우리 필요해야지라.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 원인도 전문이, 이 차이로만 크면 전체만 대충되는데, 경선을 나갈 때만 문전이 만듭니다. 재발을 해서 끊는다. 다들 그 꾸준히 무심을 성취하고, 꾸준히 성취하는 걸 꾸준히 성취해가지고,
만 내면 조상의 우아한 생각이 환율을 조금이나 다 필요 없는 사람들 한절만 모든 갖다 이제 그거 다 설치한 사람들 이게 구경과 설치 구경 요관 설치하는 사람이 전승이지만 그 전에 전승 아니다 이 말이야. 이라고 여기서 완전히 완전히 괜찮아요. 손이 꾸준했거든. 양이 필요하고 또 빙이 있고 양이 필요하고 교화관이 필요한 사람은 아주 전승 못한 사람이 정의 쌍수를 하니 그것도 전부터 그렇게 야제자가 얘기했었거든. 그러면 전부를 우리는 누나한테 빙대 사고인데 전승이라는 것은 빙이 다 하나 사야 돼. 양이 필요 없는 사람 그게 교화관이 필요한 사람 조사도 필요 없고 그만 팔만대는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사람 말이야. 그런 사람만이 전승한 사람이다 이러면 그 정신이라고 해서 아주 숙적을 표현이 아니고 품이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 요번에 다시 하는데 설리인데 진여회의를 무한강령은 항상 뼈를 조조하고 있지만은 진여회의라고 우리 자성을 말하는 것이요 자성을 말하더니 진여회의를 무한강령과 강령을 말해 항상 뼈뼈도 모든 시간법계를 갖다 비추겠다 말이야. 그렇지만은 삼재육수 무명 아무리 대하여 삼재육수 우리가 지신원인설에도 삼재라는 것은 미세방생이고 육수라는 것은 추궁방생이란 말이야. 육수라는 것은 지육수를 말하는 것이고 또 삼재라는 것은 바깥 여생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미시한방생이 이제 거친 방생이 말이야. 이 두 가지가 만드는 그 무명이든 그 불임이 우리 저 지혜를 가르쳐 해를 가르쳤단 말이야. 그래 중생이를 보지 못한다. 중생이를 보지 못한다. 보통 말 아무리 해가 저기 중생에 떠가있고 한마음 떠가있다를 해서 말이야. 분명히 뭐 해를 딱 갈아뜨려. 갈아뜨려놓으면 그 해를 볼 수 없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지혜를 뭐 자성만 굉장히 그 해를 중생이 떠가있는데 이걸 중생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본인 망상 거야. 이것이 이제만 구름같이 따라가있고 해가 따라가야 눈까지 따라가고 해를 보지 못하고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운소장관의 천천히 실로하여 배기를 보는 것 같이 결국은 그 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뿌림이 없으면 다 마디니냐 저기 해를 보고 살냐 말이야. 뺀 뿌림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천천히 그러면 한쪽 끝나거든. 그러면 결국 해는 뭐 나무를 안 벗는 것이야. 구름이 가리가 있고 해도 못 봤는데 구름이 다 꽃이가 시큰 하늘에 나타났으면 그러니까 하늘에 안 떴으니까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삼세 흥미 망상까지 말이야. 초중을 말하고 육중을 말하고 삼세 이시한 망상까지 맥주면 내가 확 떠서진단 말이야. 그러나 확철 대화해서 확철이 크니까 해서 진여광선이 통해서 진여광선을 아주 확매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 일체 망념이 다 마음으로 모든 망생에 다 떠들거든. 그렇고 무심이라고 무심이라고 한단 말이오. 앞에 무심이라고 무심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일체 망념이 다 떠오르니까 저기 무심이라고 무심이라고 하거든. 이것이 무협이란 말은 요괴이라는 말이오. 무심, 완전한 무심, 완전한 무협을 성취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성이 나와.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무협이라. 열반, 유협, 무협이라 있거든. 무협이라고 대신 일승에서 말하는 말이오. 다 구경계란 말하는 것이오. 그게 요가죠, 요가. 증가, 딱 요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냐면은, 삼지육조, 그, 무슨 망상 왔는데, 무심을 지나갔다 뛰면은, 위열과 요괴이랑 그런 뭐, 청정망이 똑같은 소리요. 똑같은데, 그럼 성불인데, 그게 요, 우리 이제, 견생을 한 것도, 견생을 한 것도, 일체 망념이, 그, 위세망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요가를 성취한 사람이 견생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요괴 견생이, 견생이, 요괴이다. 꿀병이 정신이 붙이는 말이지. 짐승이 하여튼 빵닥한 꿀이 되던 보상살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지신론에서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지신론에서 견성은 원리를 미취한 꿀병력이라 했으며 그런데 지신론에서 지신론과 우리는 불교 대청산하여 대청산에도 그 만용으로 저기 조사진주를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갖고 견성은 원리를 미취한 꿀병력이라 이런 말을 말했거든. 원리를 미취한 꿀병력 삼세육수 가운데, 저기, 그 삼세 가운데는, 삼세 가운데만 큰 미시한 말이야. 미시한 망상까지 완전히 떨어진 말이야. 구경과 묘화. 이것이 견성이다.